네, 불교 영어 강의 이 시간에는 마디아미카 중관이라고 그러죠. 중관 불교 교리, 불교 철학, 또 어떤 학술적 연구에 있어서 불교 이론 이론을 체계화하는데 이 중관 유식을 모르면 안 됩니다. 마디아미카, 이제 요가차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급 과정이죠. 고급 과정. 그래서 이 지금 이 중관 사상을 영어로 이제 강의하는 데 굉장히 어드밴스 코스입니다. 어드밴스. 그래서 한번 어렵지만 한번 해보고 이 강의의 목적은 이제 그 산스크리트라든지 영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공부를 이제 하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디아미카라고 그래요. 마디아미카. 그 우리는 그냥 중간 사상 뭐 중간 이제 학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예, 산스크리트는 마디아미카.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미들웨이, 미들웨이. 중도라고 그러죠, 중도. 중도. 불교의 기본 고리 중에, 교리 중에 이제 하나가 중도 아닙니까? 중도 사상. 네, 센트리즘. 이제 중국 그 한자로는 이제 중관견. 네,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중관경. 네, 비유다, 비유. Otherwise known as 수냐와다. 그 다음에 이제 마디아미카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수냐와다. 공성이죠. 공성. 공도. The emptiness doctrine. And 니시, 니 스바바다. The no 스바바. 스바바. 자성이지, 자성. 자성인데 니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무자성. 무자성이라는 건 이제 무아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Refers to a tradition of Buddhist philosophy and practice founded by the Indian Buddhist monk and philosopher Nagarjuna. 용수죠, 용수. 나가르주나는. The foundational text of Madhyamika tradition is Nagarjuna's Mulla Madhyamika Karika. 아, 이게 중요합니다. Mulla.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Root versus on the middle way. More broadly, Madhyamika also refers to ultimate nature of phenomena, as well as the non-conceptual realization of ultimate reality that is experienced in meditation. 그러니까 마디아미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도, 뭐 중도주의. 한역에서는 이제 중관견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수냐와다, 수냐와다라는 거는 공종을 얘기해. 공종, 엠티니스, 수냐, 수냐라, 수냐와다 및 니 스와바바다. 이제 여기서 스와바는 이제 자성이라는 얘기인데 노와 앞에 니가 붙었으니까 노, 무자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은 바로 무자성이죠. 공은 불교의 전통을 이제 나타냅니다. 인도의 승려자 철학자인 나가르주나가, 나가르주나는 이제 용수보살이고, 용수, 네, 용수. 팔종의 조사라고 그러죠. 팔종의 불교, 아주 모든 불교 그 이론의 뭐 시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마디아미카 전통의 기본 텍스트는 나가르주나의 물라 마디아미카 카리카. 중간 근본론이라고 그러죠. 중간 근본론. 더 광범위하게 마디아미카는 또한 현상의 궁극적인 본성과 명상에서 경험되는 궁극적 현실의 비개념적 실현을 의미합니다. 마디아미카 thought had a major influence on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Mahayana Buddhist tradition. It is the dominant interpretation of Buddhist philosophy in Tibetan Buddhism and
has also been influenced in East Asian Buddhist thought. 그러니까 이 중도 사상은 중간 사상은 티베트 불교와 동아시아 불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중간 유식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빼대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 철학이.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아시아에서도. 마디아미카 사상은 이후에 마하야나 불교 전통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불교 철학의 지배적인 해석이며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동아시아 불교, 한국, 중국, 일본, 뭐 베트남에서는 이제 선불교라든지 뭐 정토라든지 밀교라든지 성교, 밀정, 선교, 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중간 유식이 큰 그 빼다가 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classical Indian Madhyamika thinkers, all phenomena are empty of nature, of any substance or essence which could give them solid and independent existence, because they are dependent on reason. But this emptiness itself is also empty. It does not have an existence on its own. Nor does it refer to a transcendental reality beyond or above phenomenal reality. 고전적인 인도의 그 중도 사상가들에 따르면 모든 현상, 피노미나죠. 모든 일체 만법, 현상은 본성. 어떤 본체 또는 경고하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본질은 순였다라는 게 순였다. 공성이라는 게 비어있다. 공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동시적 발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제 생기한다 그러지. 그러나 이 공 자체도 공이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공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공성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대승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공성에 대한 수냐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지만 그것만 이해해버리면은 사실 대승불교는 간단한 거예요.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그 자체로 존재가 없고 현상적 실제를 넘어선 초월적 실체를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름 조각과 같은 비유를 많이 하는데 구름이란 게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그걸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수냐따가 그렇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현상계의 만법이라는 것은 이 공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공성에. 수냐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고 이제 에티몰로지는 이제 어원이죠. 어원. 마디아 is Sanskrit word meaning middle. 중간이라는 뜻이고 it is connect with Latin mid is and English mid. 또 마라는 이제 전미어는 전미사는 was spelled giving Madhyama the meaning of midmost or medium. The ka suffix is used to form adjectives. That Madhyamaka means middling. The ka suffix is to use to form possessives. With collective sense, does Madhyamaka mean belong to the midmost? The ika suffix regularly goes lettering of the first vowel, boil, and elision of the final a.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디아라는 말은 중간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 단어이고 라틴어 미디어스 뭐 영어 미드와 이제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산스크리트어는 인도 유럽어족이거든요. 영어니 뭐니 다 이 산스크리트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 전미사는 최상급으로 마디아마의 가장 중간 또는 중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카 전미사는
형용사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므로 되므로 그 마디아메카는 중간을 의미합니다. 이카 점미사는 집합적 의미로 소유격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면서 따라서 마디아메카는 가장 중간에 속하는 을 의미합니다. 이카 점미사는 정기적으로 첫 몸이 길어지고 마지막 예의가 생략됩니다. You know, Buddhist context, these terms refer to the middle path, Madhyama, Pratipada, which refers to right view, which steers clear of the metaphysical extremes of annihilation and eternalism. For example, the Sanskrit Katayana Sutra states that thought the world relies on a duality of existence, non-existence. Buddha teaches a correct view, which understand that. 그러니까 이제 불교 그 맥락에서 이 용어는 중도, 마디아마 프라티파다를 가리키며 이는 절멸주의와 영원주의의 형이상학적 극단에서 메타피지컬,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형이상학. 이런 철학적 용어들을 이제 좀 익혀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뭐 논문이라든지 책을 읽을 때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텀이 되는 거죠. 극단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견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 카타나 수트라 전법류경이라고 하죠. 세계가 존재와 비존재의 이원성에 의존하지만 부다는 다음을 이해하는 올바른 견해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Arising in the world, Katayana, seen and correctly understood just as it is, shows there is no non-existence in the world. Cessation in the world, Katayana, seen and correctly understood just as it is, shows there is no permanent existence in the world, thus avoiding both extremes, the Tathagata teaches a Dharma by the middle path, Madhyama Pratipada. That is, this being that becomes with the arising of this, that arises with ignorance as condition that is foolish to be expanded with the standard formula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까띠아나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세계가 뭐가 없음을 보여준다. 참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as it is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거는 이제 한역권에서는 이걸 여시실상이라고 해요. 여시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 도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멸 있는 그대로 보고 올바르게 이해한 까띠아나는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가 없음을 보여야 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열에는 양극단을 피하여 중도로 법을 가르쳤다. 중도법. 마디아마 프라티바다로. 그래서 이 중도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중도 사상, 연기 사상. 그래서 이제 이 중도 연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도 연기가. 중도. 이 존재 저것이 된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생긴다. 무지를 조건으로 의가 있다. 그 다음에 12 연기 이제 표준 형식으로. 그래서 중도 사상, 연기 사상 이런 기본적인 그 교리가 뭐 대승불교에 와서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고 이것은 초기 불교부터 계속 이게 이제 발전해 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깨달은 게 중도 연기 아닙니까? 중도 연기 사상. 이것이 그 후에 어떤 뭐 승려나 학자나 분들이 계속 이걸 발전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계속 발전 진화해서 이론이 이제 체계화되고 고급화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무슨 뭐 학생이나 학자들이 다 연구하는 것도 거기에 기초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하면서 진화해서 아주 정치하게 체계화 시키는 거거든요. Though all Buddhist schools so themselves depending middle paths in accord with the Buddhist teachings. The name Madhyamika refers to school of Mahayana philosophy associated with Nagarjuna and his commentators. The Madhyamika refers to adherent of the Madhyamika school. 여기서 이제 스쿨이라는 게 뭐 학교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학파를 얘기해, 학파. 종파라든지. 모든 불교 종파가 스스로를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중도를 옹호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마디아마카라는 이름은 나가르주나 및 그의 주석과 관련된 대승차라고 학파를 나타냅니다. 마디아마카라는 용어는,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미들웨이, 단순하게 그냥 중도. 그러나 이제 나가르주나에서는 마디아마카라는 용어는 마디아마카 학파의 신봉자들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얘기고. Philosophical overview, 철학적 해요. Svabha, what Madhyamika denies. Svabha, Madhyamika 부인하는 것. Central to Madhyamika philosophy is sunyatta, 공성이라고 그랬죠, 공성. 이걸 emptiness라고 그래요, emptiness. And this refers to the, 뭐, 이제, emptiness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보면은, 이제, 부하드라고도, 이제, 하긴, 부하드. 네? Central idea that the Dhammas are empty of svabha. This term has been translated variously as essence, intrinsic nature, inherent existence, own being and substance. Furthermore, according to Richard P. Hayes, can be interpreted as either identity or as causal independence. Likewise, Westerhoff notes that svabha is a complex concept that has ontological and cognitive aspect. 이거 이제 존재론적 또 인식론적 이런 그 테크닉, philosophical technical term을 잘 알아야 돼. The ontological aspect include svabha as essence, as a property which makes an object what it is, as well as svabha as a substance, meaning as the Madhyamika thinker Chandrakirti defines it. Chandrakirti는 월칭이죠, 월칭. Something that does not depend on anything else. 그러니까 마디아마카 철학의 중심은 수냐타. 즉 비어있음, 비어있음, 네? 공성. 이것은 법에 스바가 없다는 어떤 이거는 이제 자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성, 무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중심은 사상을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본질, 고유 본성, 고유 존재, 자신의 존재 및 이제 실체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아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무자성을 얘기하는 거고, 또 리차드 피 헤이스에 따르면 스바바는 정체성 또는 인과적 독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웨스트호프는 스바바가 존재론적 측면과 인식론적 측면을 지닌 복잡한 개념이라고 지적합니다. 존재론적 측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만드는 속성으로서의 바와 마디아메카 사상과 찬드라 기리트가 정의한 대로, 월칭이 정의한 대로, 예, 월칭. 오존하는 것은 의미로서의 스바바가 포함됩니다. 찬드라 기리티는 월칭이라고 그러죠, 월칭. Meaning glory of the moon in Sanskrit. Chandra was a Buddhist scholar of the Madhyamika school and a noted commentator on the works of Nagarjuna and those of his main disciple, Aryadeva. He wrote two influential works on Madhyamika, the Prasanapada and Madhyamika Vatthaka.
그러니까 찬드라 키리티는 월칭그라는 스님은 찬드라는 마디아메카 학파의 불교학자이면서 나가라 주나 및 그의 주요 제자인 아리아 데바의 것들 또는 그는 마디아메카에 대한 두 개의 영향력이 있는 저작인 프라사나 빠다 정명구론이라고 그러고 마디아메카 와타라 입중론을 저술했다 이런 얘기고 It is substance, swabha, the objective and the independent existence of any object, concept, which Madhyamika argument mostly focus on refuting a common structure which Madhyamika used to negate swabha is the chatusukoti, the corners. 이제 이게 논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직. 논리학이라고 그래, 논리학. Tetralman. Which roughly consists of four alternatives. Proposition is true, proposition is false. Proposition is both true and false. Proposition is neither true nor false. Some of the major topics discussed by classical Madhyamika include causality. change and personal identity. 그러니까 마디아메카의 주장이 주로 논박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객관적인 독립적인 존재인 실체 스바와 스바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중론 중관견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와 독립적인 존재의 실체, 스바바에 대한 논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설일체 우비에서 이제, 시류라고 그랬거든. 뭔가 있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 이제, 중간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자성이란 건 없는 거다. 무자성이다. 그러니까, 마디아메카가, 스바와를 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구조는 이제 네 모서리 또는 뭐 이 대략 네 가지 대안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명제는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다. 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 말이지. 명제는 참도 거짓도 아니다. 고전적인 마디아메카가 논의한 주요 주제 중 일부는 인과관계, 변화 및 개인 정체성을 이제 포함합니다. 마디아메카서 denial of svabha does not mean a nihilistic denial of the things. For in a conventional everybody sense, everyday sense, Madhyamika does accept that one can speak of things and yet ultimately these things are empty of the inherent existence. Furthermore, emptiness itself is also empty. It does not have an existence, you know, on its own, nor does it refer to a transcendental reality beyond above phenomenal reality. 그러니까, 마디아미카의 중간의 스바와 거부하는 모든 것에 대한 허무주의적 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론이면서 자성을 이제 거부한다고 그랬죠. 자성. 뭔가 실체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허무주의하고는 다르다. 허무주의적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일상적인 의미에서 마디아메카는 사람이 사물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고유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 위에 구름이 있다. 저렇게 하늘에. 그건 실체지요. 일상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서 이제 뭐 구름이다 있다 말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고유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더 나아가 공 자체도 공이단 말이에요. 공 자체도.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현상적 실제를 초월한 초월적 실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떤 뭐 초월자나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온의 존재에 불과하다.
색수상 행식의 가압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 사상은 불교 사상의 흐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사상적 그 사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중간학파 1강 강의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